예진 씨, 뭐가 그렇게 심각하세요? 아니, 이것 좀 보세요. 초코 케이크, 딸기 케이크, 치즈 케이크. 한 판에 이렇게 맛있는 케이크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럼 제가 먼저 선수 칠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저는 오늘 과일 느낌 아니에요. 초코 케이크 한번 먹어봐야지. 정말 달콤하고 부드럽네요. 이렇게 여러 가지 맛 중에서 골라 먹을 수 있으니까 좋긴 좋은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먹다 보면 질릴 때가 있잖아요. 31가지 맛 중에서 몇 가지만 골라 먹는 유명 아이스크림 브랜드도 있잖아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것도 이렇게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맛있는 뷔페 식당입니다. 한 가지 음식으로도 성공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음식들을 만들어 놓은 식당인지 궁금해집니다. 브럼 오브 마이 라이프 오늘의 주인공 만나보시죠. 충남 아산에 찾아온 봄. 봄바람 부는 대로 걷다 보니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식당들이 모여있는 맛집 골목의 지도인가 봐요. 맞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이 골목의 중심에 있다는데요. 큼지막한 간판이 한눈에 들어오는 바로 이 식당입니다. 오, 사람 많고. 와, 손님이 바글바글한데요? 네, 엄청나게 인기 있는 이 뷔페 식당을 3년째 운영 중인 사장님을 소개할게요. 한국 생활 10년 차 최금실 씨입니다. 때마침 점심시간이었는데요. 손님들 엄청 많네요. 아니, 저거 적은 거예요. 아, 적은 거예요? 식당이 꽉 찼는데요? 아니, 이게 적은 거면 평소엔 어느 정도라는 거예요? 다양한 음식을 골라 먹을 수 있는 뷔페 식당이라는 게 인기의 비결인데요. 점심 한 끼에 손님 100명이 넘는 건 기본. 한 달 매출이 약 2만 3천 달러나 됩니다. 얼마나 맛있으면 저렇게 전투적으로 드시겠어요? 아주 짱이에요. 갈비찜, 닭도리탕 같은 걸 빼곤 30가지가 넘는 음식이 매일 바뀌는데요. 이게 6천 원, 무한 리필이에요. 와, 6천 원이면 이 모든 걸 무한정으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음식만이 아니라 사장님 인심까지 아주 푸짐하더라고요. 손님들이 실사하고 나가면서 잘 먹었다고 하며 나갈 때가 진짜 기분 좋아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생각에는 6천 원이면 손님들이 적게 먹어야 내가 돈이 떨어질 건데 이런 생각에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좀 적게 먹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맛있게 진짜 잘 드셔주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손님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음식 맛이 어떠세요? 음식? 네. 가격에 비해서 엄청 싼 거지, 6천 원이면. 가짓수도 많고 맛있고. 이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정이 많으시고 항상. 봉사활동 같은 것도 많이 하시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우리나라? 네. 일주일에 한 세 번 와요. 일주일에 세 번씩이나요? 사람 거의 가면 먹으려고. 앉을 자리가 없다고. 그러면 할머니는 어디서 오셨어요? 안성이라니까. 여기도 안성. 안성에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네. 어디 가야 먹을 데 없어. 여기서 먹고 가. 알았어요. 그럼 제가 가서 퍼올게요. 네. 예, 마음대로 퍼다 먹어. 부패요, 부패.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 손님의 강력 추천에 저도 식판을 들었습니다. 뭘 골라야 할지 고민되더라고요. 아유, 식판이 제법 무거워진 것 같은데요. 맛은 어땠어요? 최고예요. 어르신이 극찬할 만 하더라고요. 82세의 이 어르신은 사실 치매 환자인데요. 평소엔 거의 못 드시는데 여기에서만 식사를 그렇게 잘 하셔서 1시간 걸리는 거리에도 이것을 찾으신다네요. 그래서 이 뷔페 보면서 엄마가 엄청난 영향을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지난번 1월 달엔 3번도 왔고요. 와서 엄마가 이걸 다 드시면 너무 기쁘고 목욕탕과 몸무게를 재보니까 1.5kg가 쪘어요.
감사하죠. 진정한 치유의 밥상이네요. 우리 이 언니가 북한에서 함께 오신. 지방일 8개월 차인 호윤정 씨도 북한에서 왔어요. 10년 넘었어요. 저보다 선배. 힘든 일 잘 이겨내고 강하지. 강해. 솔직히 마음은 더 가요. 마음은 더 가지만 그게 뭐 불편한 거는 없고 그래도 또 이게 속한 심정 나눌 수도 있고 또 이런 거는 서로 또 이해되는 그 공감대가 또 있잖아요. 정말 든든한 지원군이겠어요. 배 나온 건 좋지 마요. 그래서일까요? 이렇게 시장 보러 가는 것도 두 분이 함께 할 때가 많대요. 오늘은 새로운 메뉴에 도전하기 위해 가까운 전통시장을 찾았는데요. 네, 가격도 저렴하고 싱싱하고 물건이 좋더라고요. 어우 선지. 오늘의 특별 재료가 바로 이거군요. 아유, 감사합니다. 대박 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 완전 좋은데요? 새 메뉴 해장국 재료도 사고 봄맞이용으로 알록달록 앞치마도 구입했습니다. 올 시간이 없었어요. 시장에서 주전부리를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사장님 여기 자주 오세요? 네. 여기 시장 나오시면은 안 들리고는 못 가셔. 네. 맛있게 드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자주 드셔. 아 너무 좋아요. 네. 근데 참 세 사람 다 형제 같지 않아요? 맞습니다. 한국에서 잘 정착한 새 여인의 모습이 보기 좋네요. 영업이 끝날 무렵 찾아온 또 다른 지원군. 최금실 씨에겐 운인 같은 친구라는데요. 가까워 보이세요. 내가 식당을 하고 시작을 해가지고 진짜 경제적으로 어렵고 처음에 자리 잡는 동안 정말 한두 푼 돈도 아니고 언니 500 좀 해달라 이러고 그래서 진짜 두 말 없이 그래서 알았다 아침에 오나. 처음부터 이렇게 잘 된 건 아니었어요? 아니죠. 되게 잘 돼 보이는데요. 처음에는 엄청 힘들었죠. 자리 잡는 동안 너무 힘들었어 그때는. 뭐가 그렇게 힘드셨어요? 일단 손님이 없으니까. 접지도 못하고 내가 둘인 미처는 너무 많고 진짜 힘들더라고. 또 한고향에서 오고 정말 이렇게 북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런 식당을 내었다는 데 참 장하더라고요. 이렇게 모두 사람들에게 맛집이라고 찾아줄 때 돼서 나도 정말 영광스럽더라고. 기쁘고 꼭 더 성공해라. 그래, 기쁘다 언니가 오늘. 고마워. 언제나 내 편인 사람들이 곁에 있어 오늘의 최금실 씨가 이렇게 빛날 수 있는 거겠죠? 와,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더니 큰 돈을 조건 없이 빌려준 친구나 또 믿음에 보답하려고 악착같이 일해서 성공한 최금실 씨나 두 분 다 정말 대단한 것 같네요. 네,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같은 고향이다 하게 되면 더 마음이 가고 도와주고 싶잖아요. 북한에서 온 우리 탈북민들도 이렇게 서로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금실 씨가 평소에 열심히 살아온 모습을 지켜봤으니까 친구가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거겠죠. 그런데 탈북민을 지원하는 금융제도도 좀 있지 않나요? 은행 쪽으로 알아봐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네, 원래 최금실 씨는 가게를 열려고 적금을 넣었었는데요.
창업을 하려는 탈북민들이 매달 50만 원을 저축을 하면 탈북민 정착을 지원하는 남북하나재단에서 똑같이 50만 원을 지원해주는 해피 플러스 적금을 넣었었는데요. 좋은 자리가 나서 굽히 식당을 여는 바람에 그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고 그래서 아쉽게도 그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 2년만 채웠다면 저금한 금액의 두 배를 받을 수 있는 건데 너무 아쉽네요. 그렇죠. 이 적금은 없어졌지만 최근에는 탈북민들의 저축액을 두 배로 늘려주는 미래 행복 통장과 같은 정부 정책들이 있거든요. 이런 정책들이 좀 많이 알려져가지고 탈북민들이 잘 활용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도 최금실 씨는 늦은 나이에 사업에 도전하면서도 한국의 최신 정보를 잘 활용한 거네요. 네, 최금실 씨가 이 무한 리필 뷔페를 차린 것만 봐도 그런데요. 최근에 한국에서는 뷔페가 정말 유행이지 않나요? 저는 사실 다양한 음식을 한 번에 먹고 싶을 때 허리띠도 좀 풀어놓고 좀 아예 작정하고 가는 편인데요. 요즘에는 갈 때마다 이 수십 가지의 요리들을 누가 어떻게 만드는 걸까?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최금실 씨 식당도 보니까 갈비찜에 냉면에 종류가 정말 다양하던데요. 뭐 요리사가 따로 있는 거죠? 제가 놀랐던 게 바로 이겁니다. 매일 종류를 바꿔서 서른 가지가 넘는 요리를 하는데 최금실 씨가 직접 만든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특급 요리사였던 건가요? 사업 수완에 요리 솜씨까지 뛰어난 최금실 씨의 배경이 궁금해지는데요. 주방에서 직접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최금실 씨는 매일 새벽 4시 반이면 식당 문을 열고 식사를 준비합니다. 뭐가 많은데 아침 식사는 좀 다른가 봐요? 수육 같은 거, 떡 같은 거, 떡국 같은 거 이런 걸 주로 합니다, 아침에. 아침엔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하고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매콤한 요리를 곁들입니다. 새로 오신 분, 우리가 고정 메뉴는 갈비찜, 닭도리탕, 동태찌개. 대부분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 요리라 진짜 정신없을 것 같네요. 6시가 넘으면 일터로 향하기 전 아침을 먹으려는 손님들이 오는데요. 보통 이분들은 하루 두 번, 많게는 세 번도 오는 단골들입니다.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하잖아요. 이젠 손님들이 한 식구나 다름없겠는데요. 여기 자주 오시나 봐요? 예. 우리한테 잘해줘요. 이렇게 일하는 이렇게 노무자들한테 맛있게 이렇게 밥탄 해주니까 고맙죠. 이렇게 아침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맛있게 잘 먹는 손님들 덕분에 갑자기 재료가 떨어질 때도 많은데요. 당황하지 않고 바로 전화로 주문을 하더라고요. 고기 세 개하고. 종류별로 필요한 식재료를 한꺼번에 배달해주는 거래처가 있군요. 사장님하고는 언제부터 인연이 되신 거예요? 2년 되십니다. 2년. 2년 동안 지금 거래하신 거예요? 네. 와. 2년 동안. 변함없이. 철두철미 하시지. 네. 또 혹시 또 이렇게 물건 잘못 가져오시면 막 혼내 부르세요. 아이고 난리나. 저한테 엄청 깨져요. 난리나. 막 욕도 하고 막 그래요. 북한 말로. 북한 말로? 네. 북한 말로 욕해. 고저하면서. 네. 문 닫는 데가 되게 많아요. 이 뷔페집이 삼선 근처도 경기가 어려우니까 새벽 뭐 4시인가 이렇게 나오고 갖고 예, 하니까. 남들보다 더 일찍, 더 부지런히 일해온 최금실 씨.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네요. 사실 금실 씨의 뛰어난 요리 실력에도 엄청난 노력이 숨어 있는데요. 겉보기엔 몇십 년은 된 요리사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에서 요리에 처음 도전했다고 합니다. 요리를 좀 잘 하시는 편인가요? 제가 요리를 잘한다고도 생각을 못 해봤는데 어떻게 이 길로 들어서고 또 연구를 하니까
되더라고요. 요리 학원 다니고 요리사 자격증을 다 따고 했으니까. 요리 학원에 다니며 1년 만에 조리사 자격증을 3개나 따냈습니다. 양식 조리 기능사. 요건 양식도 할 줄 아세요? 네, 양식도 할 줄 아죠. 네. 용어가 달라서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게다가 늦은 나이에 공부하느라 힘들지 않았을까요? 저도 대학 공부까지 한 사람이지만 금방 예전 같으면 한번 읽어보면 한번 읽어보면 그게 안겨왔는데 안겨오질 않더라고요. 진짜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때 아 이게 나이를 어쩔 수 없구나. 치금실 씨는 북한에서 수학교원으로 10년간 일했습니다. 가르치는 일만 하던 금실 씨가 한국에서 요리에 도전하게 된 건 딸을 공부시키기 위해서였죠. 역시 엄마는 위대하네요. 서울에서 대학에 다니는 딸은 틈나면 내려와 엄마 일을 돕는데요. 대학 공부 좀 어때요? 네, 괜찮아요. 어렵지 않아요? 네. 몇 학년이에요? 1학년이요. 1학년? 네. 오래 들어가셨나 봐요. 네. 저를 보시더니 아니 누구 엄마라는지 설명을 안 해도 알겠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걱정이야 이제는. 그럼 쟤는 판박이시네요. 판박이. 네. 어때요? 딸이 대학 들어가니까 기분 어떠세요? 아유 두 말하면 잔소리죠. 진짜 자랑스럽고. 딸이 엄마의 꿈이자 자랑인 셈이네요. 손님이 빠진 오후 모녀가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딸이 베트남 유학을 앞두고 있어 더 소중한 시간입니다. 나 베트남 가서 고등학교 때 공부한 것처럼 열심히 할게요. 가서 공부 잘하고 앓지 말고. 엄마도 1년 동안 한국에서 몸 건강 잘 챙기세요. 이젠 엄마가 딸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는군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4시 반 식당 문을 여는 최금실 씨. 내 건물을 좀 크게 사서 재배를 좀 멋지게 만들어보고 싶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요리 한번 안 해봤던 수학교원이 뷔페 식당을 책임지는 한국의 요리사가 되기까지 최금실 씨의 도전에 저절로 박수가 나오네요. 네, 한국에 와서 컴퓨터를 배운 덕분에 가게 운영을 정말 알뜰하게 할 수가 있었고요. 회사 생활에서 배운 정보들은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게 해줬습니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건너와 매일매일이 새로운 도전이었을 최금실 씨. 그녀를 보며 한 구절의 명언을 떠올리게 됩니다. 세상에 위대한 사람은 없다. 단지 평범한 사람들의 위대한 도전이 있을 뿐이다. 오늘도 자신만의 위대한 도전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팔북민들을 응원하며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즐거운 소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